느티나무에 벚꽃이 피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것은 충청남도 청양. 그 신비한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그 벚꽃이 피는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저기 이제 편나물로 갔나요? 어디예요? 저 큰 나무 저기 눈이 그렇게 어두워?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나무. 그 신기하지. 정자나무에 가서 꽃나무가 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었으니까. 아니 그럼 소문이 참말이에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믿을 수 없다. 겉보기엔 여느 시골에나 있는 듯이 나무 같은데 이 나무에 정말 벚꽃이 피는 걸까? 그런데 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큰 듯이 나무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자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둘레 4.6m, 높이 18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 주변을 한참을 돌아보던 그때 이건 벚꽃이네? 아니 느티나무에 진짜 벚꽃이 핀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지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요? 느티나무에서 벚꽃 폈다니까 굳이 안 들었지. 근데 와서 보니까 폈잖아 진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느티나무에서 벚꽃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요거 느티나무에 이게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거요. 요것이 480여 년 동안 마을을 지킨 이 나무. 5년 전 벚꽃이 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전설까지 얽힌 예사나무가 아니었다. 옛날 금요년에 저 나뭇잎이 7월에 피었어. 잘못 피는 애는 그 해 연사가 가물든지 장마가지든지 무슨 구단이 나지. 두 그루의 느티나무 중 큰 나무의 잎이 먼저 달리면 윗마을의 풍년이 들고 작은 나무의 잎이 먼저 달리면 아랫마을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이다. 그 참 신통방통하네 그리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면 느티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고 한 해 농사를 예측해왔다. 요즘도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풍년을 빈다. 느티나무가 살이야. 우리 주민도 다 사는 거지. 이 느티나무가 죽게 되면 우리도 못 살게 되는 게. 신성하게 여기던 느티나무에 벚꽃까지 피면서 마을엔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계장이 과장됐다고. 우리 셋째 아들이요. 누가 뭐 일로 이사 와라서 살아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귀한 귀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터잡고 사니까 그런 게 좋은 일들이지요. 지금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 마음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벚꽃. 특히 동양에서는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좋은 기운을 전해준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 벚꽃은 대체 어떻게 느티나무에서 꽃을 피우게 된 걸까? 인비스토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벚꽃보다는 느티나무를 먼저 살피는 전문가. 나무 주변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느티나무에서 벚나무가 자라는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보거든요.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벚꽃의 뿌리 부분을 유심히 살피던 전문가.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날라와서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야지만이 이런 어떤 그 벚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데. 바람에 의해 벚꽃 가지가 날아왔다? 가까운 곳에 벚나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청 관계자를 만났다. 느티나무에서 벚꽃이 피는 마을은 목면 보늘이 이곳인데 이 주변에는 벚나무가 거의 없고요. 도립공원인 칠갑산을 중심으로 야생 벚꽃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집중되어 있는 칠갑산과 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20km. 바람에 의해 벚꽃가지가 날아오기엔 다소 먼 거리.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근처에 이제 벚나무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종하고 달리 완전히 분홍 색깔의 다른 종이 있거든요. 근처 산 곳곳에서 발견되는 분홍색의 벚꽃나무. 하지만
느티나무의 빈 것과 같은 하얀색 벚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적으로 어디에서 날라와서 가지에서 뿌리가 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때 느티나무 주변을 살피던 전문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다. 저쪽에 보시면 새집이 있습니다. 새와 벚꽃, 이 둘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새가 벚지 종자를 먹고 그 종자를 배설물을 통해서 이곳에 우연찮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주민들에겐 미스터리 벚꽃이 아닌 좋은 일을 불러오는 보물이다. 나무를 번창하게 키워가지고 꽃이 활짝 피게끔 해야 우리 동네도 꽃수숨이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가꾸야지. 마을에서 신성시 여기는 느티나무에 피어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 벚꽃. 행운과 풍요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이다. 벚나무가 아닌데 벚꽃이 피는 나무가 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봄만 되면 나무 주변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저기서 저 신기하지요. 신기하니까 와서 저렇게 막 사진들 찍고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시오 하고 절하고 간다니까. 이 나무에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오. 사람들 많아 그렇게 빌고 간다고. 여기 보시죠. 이 안에 왕포도 나무 안에 벚꽃 나무 뭐 또. 마을 너기에 떡하니 자리 잡은 왕벚들. 소문대로 이 나무에서도 벚꽃 발견. 저희들은 저걸 완전히 진짜 동네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쏟아진다든가 이러면 거기부터 쳐다봐주게 돼요. 혹시 나무가 또 이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왕벚들. 그런데 이 나무에서 10년 전부터 벚꽃이 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기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얘네들 나무가 살고 있어. 그 한 왕벚들 나무 하나에서. 진짜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나무를 다시 살피기 시작한 제작진. 정말 나무 곳곳에서 왕벚들과는 생김새가 전혀 다른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한 제작진. 왕벚들의 둘레는 6m. 몸통이 큰 나무라 가끔 풀이 자라긴 한다고. 하지만 나무는 얘기가 다르다. 이 왕벚들 나무에서 이런 여러 수종이 자라고 있는 것은 참 흔하지 않고 신기한 거죠.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말하면 밭처럼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왕벚들의 수명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진 가지의 틈 사이로 자리를 잡은 나무들. 이게 이제 삼벚나무고요. 이게 이제 이슬하지 벚나무 사춘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종류? 네, 한 6가지 정도 되네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심은 건 아닐까? 아니면 종자를 넣어갖고 발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이 나무 왕벚들 나무에서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여러 나무가 이제 같이 다 틀린데 그래도 왕벚들 나무는 다른 가족들을 자기가 아우르면서 같이 여기서 공생을 하고 있다. 식물을 접붙이게 하면 한 식물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식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접붙이기 방법으로 다양한 나무를 키우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여기는 분홍 꽃이 피고 여기는 색상이 하얀 색상의 꽃이 핍니다. 저 위를 보시면 이제 붉은색 지금 이제 모리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여기 섬이 있으면 이제 숫자에 관계없이 종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접붙이기를 통해 수십 가지의 식물이 함께 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종류여야만 한다는 것. 한 나무에 40여 가지의 과일이 달려 마법의 나무로 알려진 이 나무 역시 같은 종류를 접목시킨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화가 만일에 200종 정도 된다면 여기 200가지 꽃을 피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왕버들도 접붙이기를 한 걸까? 버드나무에 이렇게 여러 나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버들 강아지도 될 수 있고 개발되어 있는 어떠한 버드나무의 속이 같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버드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또 뭐 체리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왕버들은 접붙이기가 아니란 결론을 얻은 제작진. 다시 전문가와 함께 왕버들에서 채취한 식물들을 가지고 해답을 찾기로 했다. 왕버들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때 뭔가를 발견한 전문가. 공통점이 있어요. 열매가 다 달린다는 거. 열매가 달린다? 이 나무들은 모두 열매를 맺는 공통점이 있었다. 새들이 그 종자를 먹고서 여기서 배설물을 흘리고서 새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이 왕버들로 옮겨졌고 싹을 틔워 자라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새들이 씨앗을 옮겼을까? 그때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마을 주민. 도로 곳곳에 보이는 의문의 흔적들.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 외가들이 이제 나르면서 변을 봐갖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죠. 외가리? 백로와 외가리의 서식지인 이 마을. 매년 200마리에서 400마리가 마을을 찾는데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엔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새들. 이 새들의 동기는 마을의 뒷산. 왕버들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웠다. 그렇다면 백로와 외가리가 씨앗을 옮긴 것일까?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 위해 조류 전문가를 찾아가 백로와 외가리의 습성부터 알아봤다. 그런데 그 백로 외가리는 절대 그 씨앗을 먹는 식물성 먹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백로와 외가리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하고 물고기와 양서류를 즐겨 먹는다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새들이 옮겼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 산에 있는 산새들 중에서도 이 씨앗을 먹기 좋아하는 새가 있고 그것을 씨앗을 먹기 좋아하는 새들은 대개 자기가 먹고 조금 남으면 감추는 성질이 있어요. 감춰놓고도 그걸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를 지칭해서 새대가리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듣기 안 좋은 소리인데도 새들이 좀 그렇게 잊어버려요. 박새 똑같아요. 이게. 박새 위에도 곤줄박이, 까치 등이 맛있는 열매를 아껴 먹으려고 나무 사이에 꼭꼭 감췄다가 찾지 못해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싹을 틔웠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 왕버들의 뿌리를 내린 다양한 나무들.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줬다. 여러 가지를 화합해서 산다 그래서 화합의 나무라고 한 게. 서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고 재미있게 잘 살아요. 벚꽃과 다양한 나무들의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동거. 뭐 큰 거 바라는 것보다 아무 큰 사건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내는 게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봄의 설렘은 물론 좋은 일을 불러온다는 벚꽃. 희박한 확률을 뚫고 피어난 벚꽃은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하는 자연의 선물은 아닐까?